네, 어떤 거 힘든 거 없었나요? 이번 주 잘 안 해오셨나요? 원래? 네, 이번 주에 조금 네, 제가 스스로 좀 많이 열심히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시간을 조금 덜 했다. 시간을 좀 덜 할애해서 확실히 이 1주차, 2주차 이렇게 했을 때보다 조금 더 5분 더 봤을 때 딱 했는데 지금 살짝 사그라들었는데 이때 튕겨줘야 돼요. 그대로 가라앉게 놔두면 안 됩니다. 보통 공부 언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시간대가 한 오후 한 2시에서 5시가 괜찮은데 그때가 제 컨디션이 자고 일어나서 좋고 그래서 딱 그때가 좋긴 한데 그때 한번 놓치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 끝나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피곤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끝나고 했어서 괜찮았는데 이게 좀 그 뭐라고 해야지 처음 이렇게 하던 그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만들어놓은 그 루틴이 깨지니까 맞아요 루틴이 깨지면 여기 적어놓은 거 같죠? 네. 요거는 이제 한번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중간에 좀 바뀌면 요거 루틴을 살짝 바꿔도 괜찮아요. 네. 루틴이 그 비슷하지 않나요? 회사에 이렇게 왔다 갔다 저요? 네. 저는 회사 출근할 때 들으면서 하고 그냥 말하는 거 공부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와가지고 조금 쉬다가 많이 쉬다가 쉬다가 이제 하고 자야겠다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12시네 청아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약간 이게 영어 문장을 이거 한국어 문장 보면서 쭉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네.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 피곤할 때는 아니 이거 보고 읽어버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you should know 영상 이렇게만 찍고 해봤나 보네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 해봤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거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만 보고 막 하니까 막 시간 맞춰야 되고 막 조바심이 나서 그냥 나는 아 그래요? 저는 일단 아 여기 1분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벌하고 초벌 과정 초벌 과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찍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MBTI 하고 돈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좀 알기 좋겠어. 저요? 네 아, 이렇게 했잖아요. 일단 보고 저요? 생각을 꼼수를 조금 요즘 꼼수가 늘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고기가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You should know 네, 돈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아는 게 좋겠어. You should know how to use money wisely. 오케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I studied art to improve my English skill. 오케이, 두 분 다 몸을 살짝 움직여 볼게요. 네. I studied hard to improve my English skill. 오케이, 쭉 그러니까 한 그 의미단 있잖아요. 네. I studied hard. 요거 할 때는 웬만하면 내가 멈추지 말자. 한 호흡으로. 조동사. 네. 껌처럼 늘리는 느낌 있잖아요. I studied hard. 네, 여기서 한 의미단에 보통 강세가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보통 두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보통 한 번씩 꼭 들어가요. 그래서 어색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한번 어디든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범 답안은 원어민의 목소리 속에 있겠지만 왜란 모르겠다. I studied hard. 요거 세 개 다 정답이에요. 저도 처음에 Have you ever 이거 네. 이게 또 뒤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나오죠. 맞아, 맞아. 그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그냥 두 번 들으니까 조금 더 네. 그 언제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뭐 그거 그렇죠. 그 동안 뭐 해본 적 있냐 뭐 네. 어디 갔다 와본 적 있냐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두 번째 드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해 잘 안 된다고 써놨었거든요. 처음에 네 글씨 맞죠? 네, 맞아요. 잠이 많이 들게 들깨가지고 누가 봐도 확연히 차이 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는데 깜짝이네. 이걸 왜 내 글씨 맞죠? 술을 많이 마시고 한 잔 안 했는데 잠이 안 깨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금 헷갈렸고 이제 선생님이 해준 대로 그 약간 설계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 처음엔 헷갈린데 거의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완벽하지 못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많이 완벽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완벽하지 못해요.
되게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어? 막 줄을 끊고 그런 내가 조금 더 많이 읽은 것 같다. 어제 괜찮아. 이거 공부하고 좀 읽었어요. 예,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그리고 이거. 자기 전에도 좀 읽었어요. 요까지면 아직 지피지기면 아 그러니까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군요. 왜냐면 딴 딴 건 나오지 않았으니까. 난 또 다 읽고 꾸준함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해. When did you? When did you 하면 그때 했었어? 그때 했었어? 뭐 언제? 그게 뭐 어제일 수도 있고 지난주일 수도 있고 몇 분 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고 이거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가 궁금한 거죠? 네. 사진인 줄 알았어요. 누가 주면 누가 보면 대본 준 줄 알겠어요. 누른 거 아니에요? 누른 거 아니에요? 맞죠? 어. 다시 좀 빨랐는데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아, 네. 대본 있었으면 똑같이 얘기할 거야. 진짜 제가 이거 아, 저기 써 있네. 아, 그러면 제가 대본 쓴 거 티가 나잖아요. 지금까지 뭐라고 해요? 다시 해볼게요. 어제 신기해서 한 번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자, 이거 사용해. 자, 이거 현재 완료해서 물어봤어. 어떤 느낌이죠? 지금까지. 현재까지 아 뭐라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엄청 이게 바로 몸으로 익혔다는 거거든요. 너무 근데 교과서적으로 읽었으니까 그냥 해본 적 있는지, 제가 이거 언제 써봤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죠. 그냥 써본 적 있어요? 그냥 써본 적 있는데 행위 자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lived in Seoul? Lived 아니고 lived. In Seoul. In Seoul. 그럼 제가 어떤 걸 묻는 거죠? 서울에?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저 언제 사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Have you ever가 한 친구 아니에요? 네, 근데 ever는 약간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 ever는 강조고 이거 없어도 돼요? 아, have만 해도 돼요, 사실? 네. 아, have you. 얘는 B의 PP 형태예요. 아. 비동사 PP 형태. 그래서 있어 본 적 있냐? 그래서 일본에 있어 본 이거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 보통 우리는 가본 적 있냐고 묻잖아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있어 본 적 있냐가 더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Have가 그렇구나. 네. 중국 뭐라고 가는 걸 뭐라고 했죠? 중국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다. 아, I have been to China. 아, 갑자기 질문이 이제 이게 훅 질문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물어 뭐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야, 나 진짜 궁금해. 나 테스트한 거 잘했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서로 테스트해 주고. I have you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I have 나는 I have been. I have been to. To 그러니까 어디에? 네 어디로? Japan. I have been to. 요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이제 시험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정답처럼 나와요. I have been to China. Have you ever been to China? 현재 완료 느낌 아세요? 몰라요. 중국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모르는데. JC 교육에. 네, 하와이입니다. 자 여기 하와이에서 온 뉴질랜드에서 온 제이미 양이에요. 제이미 양이 물어보는 거야. 뉴질랜드 왔잖아요. 뉴질랜드 가본 적 있으세요? 물어볼 수 있죠. Have you ever been to New Zealand? 그러면 자 가본 적 없습니다는 I have not. I haven't. I haven't. I haven't been to. I haven't been to.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 뉴질랜드 가본 적 없습니다. I haven't been to New Zealand. 하지만 뉴질랜드 가고 싶어요. I wanna travel to. 뉴질랜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은 대화 아닌가요? 괜찮았어요. 맞아요? 꾸준은 좀 더 정중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can을 파드로 바꾸면 약간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면 제가 좀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빠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군대에서 병장한테 얘기한다. 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절대 안 되죠.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지나가도 될까라고 허락을 잡고 그러면 꾸준. 네, 그러니까 뭐... 메일을 사용할 때요. 캐나이가 아니고 우리 메아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메아이. 네. 허락을 받을 식당 갈 때 뭐라고 하죠? 식당 가면 종업원이 May I help you? 왜냐면 굉장히 돈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예전에 그 있잖아 그 뭐였더라? TV 프로그램 막 오디션인데 American Got Talent. 네. 이런 데서 이제 골든부조 혹시 아세요? 되게 공연이 너무 멋지잖아요. 골든부조 골든부조 딱 누르면 골든 쫙 내려오면서 이건 보여드 아니 그 쫙 내려오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세미 파이널에 진출하는 거예요. 다 건너뛰고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그 아마 배우 그 심사위원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든카드 같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다 앞에 예선 좀 건너뛰고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선으로 바로 직행. 본선 직행 그 다음에 뭐 돈도 막 돈도 받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꼬마애가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난 가야 된다 빵빵머리가 딱 한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는 보통 와 이렇게 앉잖아요. 뭐라고 하냐, May I hug you? 아 그 남자 저를 안아봐도 돼. 어 그러니까 댓글이 아 너무 젠틀하다고. 어 진짜.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꼬마애라도 아저씨였거든요. 아저씨고 꼬마애인데 자기가 눌러줬는데 가서 내가 널 좀 안아도 되겠니?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외국 막 누구는 댓글로 외국 문화다 밑에는 아니다 저 아저씨가 잘난 거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게 젠틀한 느낌이었어요. 와 아 그래도 진짜 확실히 일주일에 한번 와서 수업 받으니까 해야지 그만. 나아지는 거 같아. 아 나 오늘 나 좀 이번 주 좀 잘 나갈 거야. 괜찮아. 새로 만나는 단어